원주에서 처음으로 만두 축제가 열렸던 작년 10월 28일. 원주시는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아카데미 극장에 용역을 투입해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극장을 지키려던 시민들과 용역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6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민들이 다치고 경찰에 끌려간 그때 지척에서 시끌벅적하게 열렸던 만두 축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날의 기억도 다시 떠오릅니다. 극장 투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제 나름의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책자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계속 그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저도 잊었다 생각하지만 울컥하고 그 당시에 이제 투쟁에 앞장섰던 친구들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고 이미 내부적으로 극장 철거 방침을 정해놓고 시민들 앞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짓말한 원주시장.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전체 주민등록 번호와 본적지 주소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정 정책 토론 청구.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극장을 철거해버린 원주시는 철거 예산을 1년 만에 2.5배로 늘리며 또다시 시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렇게 극장이 사라지면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됐지만 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 마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아카데미 철거 과정을 기록한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직접 만든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전국 크고 작은 영화제에 초청돼 상영됐고 특별 상영회를 통해 폭압적 행정에 사라진 아카데미 극장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막무가내로 극장을 철거하려 했던 부당한 행정 권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진심을 치열하게 담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더 다양한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 사건들을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더 대형화되고 확산된 그런 힘들이 모여서 좀 이 문제들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화는 단순히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제 막무가내 행정에 맞서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그리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원주 시민들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원주 MBC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1주년을 맞아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를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 특별 방송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